슈드를 하고 있네요. 근데 왜 셔플이 걸려있지? 근데? 자, 나와라. 이 문장부터 해줘. 제가 이 편지를 어디로 보내야만 합니까? 라고 물어보죠. 오케이. 누가 나부터 먼저 만들어 볼까요? 어? 그러니까 이 문장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아니에요. 몇 번? 이 다음이에요? 처음부터예요? 그럼요? 좀더 지나가야 돼요? 여긴가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너뭐 하는 중이니? 라는 표현. 누가 나부터 만들어 볼까요? 오. 그렇죠. You are doing. to의 뜻이 뭔데? 하다인데, 이렇게 doing이 되면, 이라는 무슨 시대에서?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am, is, are 보고 계속해서 뭐라고 부르죠? 비동사죠. 하다시가 아니고요. 하다시가 있었는데 하다시 아닌 걸로 나 하다시 안 할래? 어떤 시 할래?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중인이라는 어떤이란 말 앞에 이렇게 are를 넣으니까 하는 중이다. 누가다. 그래서 만들어져요. 누가? 네가 뭔다? 하는 중이다. 네가 하고 있는 중이야. 누가다 만들었어요. 첫 단계. 너는 하고 있는 중이니? 그렇죠. Are you doing? 그럼 문장 완성. 그렇죠. What are you doing? 뭐하고 있어? 라는 표현이 된 거죠.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난 설거지하고 있는 중인데. 아이 워싱. 더 마신 더 접시들 읽어보세요. 디쉬즈. 오케이. 그래서 I washing the dishes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하다시, 하다시 어딨죠? 얘가 하다시인가요? 선생님, 여기 마침표 찍었는데, 마침표 못 찍어요. 문장이 아니니까. 자, 물론, 와시는 하다시죠. 쉽다. 근데, 와싱 되면서 무슨 뜻으로 바뀌었어요? 무슨 시예요? 뭐 씻고 있는 중인을 씻고 있는 중이다 하고 싶으면,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야 될 거고, 그래서 뭐? washing the dishes. 그래서 be 동사가 있어야지 표현이 가능한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하는 중이니? 그랬더니 설거지하고 있어. dishes. I am washing the dishes. 오케이. 그래서 문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너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I am washing the dishes. I am washing the dishes.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제가 어디에서 그섬 독도를 찾을 수 있을까요? 누가 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그렇지. I can find.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 할수 있다라는 양념 썼고요. can 그다음에 find 뜻이 뭐니까 찾다라는 하다시니까 이런 거쓸 필요 없죠. 난 찾을 수 있다.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그렇죠. I can find를 can I find? 문장 완성. 그렇죠. Where can I find? 그렇죠. The island, 독도. 그래서 제가 그섬 독도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Where can I find the island? 독도. 얘는 D라고 읽어야 돼요. Island 할때 아 소리가 모음이기 때문에 더가 아니고 더 애플이에요. The 애플이에요. The 애플 해야 돼요. 에, 아, 에, 이, 오, 우. 아, 에, 이, 오, 우 소리는 다 모음입니다, 영어에. Okay. Where can I find the island 독도? 그러면. Where can I find the island, Doctor?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쓰면 돼요? 그렇죠. 그섬 독도. 너는 그섬 독도를 한국의 동쪽에서 찾을 수 있어. 이렇게 해도 되지만. 너는 그것을 한국의 동쪽에서 찾을 수 있어.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대답이 그렇죠. 누가다? 뉴가 뭐한다? Can find 무엇을? 이것을 어디서? It's the prayer. 자, 여기에 이게 이 소리죠? 아, 에, 이, 오, 우. 그래서 얘는 더 이스트가 아니고 뭐다? In the east of Korea. You can find it in the east of Korea. You can find it in the east of Korea. 오케이. 그래서 in the east of Korea는 무슨 뜻이니까? 뭐의 동쪽에서 한국의 오브가 뭐뭐의란 뜻이 있어요. 한국의 동쪽에서니까. 어디? 한국의 동쪽.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where라고 물어보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섬 독도를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어디에서? Where? 제가 찾을 수 있을까요? Find 무엇을? 그렇죠. The island. 그렇죠. Where can I find the island 독도? 그랬더니 너는 그것을 한국의 동쪽에서 찾을 수 있어. 그렇죠. In the east of Korea. 그렇습니까? You can find it in the east of. Where can I find it? You can find it in the east of Korea. You can find it in the east of Korea.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은 몇 시에 구미에 도착할 것인가요? 누가다부터 만들어 주세요. 이게 find. 오케이. 자, find는 찾단데요. 여기는 도착하다를 써야죠. They will. 그렇죠. They will arrive. 그래서 양념시 미래의 일을 묻고 있으니까 양념 중에서 will 썼고 arrive 뜻이 뭐예요? 도착하다니까 그렇죠. 도착하는 이었으면 이렇게 해야 되지만 도착하다니까 will 뒤에 양념 뒤에 하다시 썼습니다.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그들은 도착할까요? 그렇죠. Will they arrive? 양념시 규칙대로 가면 돼요. 그러면 문장 완성. They okay. 그들은 몇 시에 구미에 도착할 건가요?
자, 몇 시에 라는 말은 언제 라는 말을 좀더 세밀하게 본 거죠. 그렇죠? 그럼 몇 시에 라는 말은 좀더 쉽게 하면 언제도 될수 있어. 언제는 영어로 뭐죠? When. 근데 when에서 조금 바꾼 거야. 그들은 언제 구미에 도착할 건가요? 이렇게 물어내지만 나한테 시간을 알려줘. 라서 when 대신에 뭘 쓰는 것 같은데요? 오케이, 해리가 학교에서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몇 시니? What time is it? 시간 물어보는 거죠. What time is it? 그랬더니 7시다. 이러죠. 그렇죠? 그럼 what time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몇 시? 됐습니까? 오케이, 몇 시? What time? 무슨 음식? What food? 무슨 꽃? What flower? 무슨 섬? What island?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몇 시인지 물어볼 때는 그냥 언제라고 할 때는 when이지만 when보다 좀더 자세하게 시간을 알고 싶다 그러면 when 대신에 뭐? when 대신에 뭐? what ti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시 문장 와서 그들은 몇 시에 구미에 도착할 건가요? 그렇죠. what time? okay, 더를 안 써요. 그냥 in 구미 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몇 시에 그들이 도착할까요? 구미에.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What time will they arrive in 구미? What time will they arrive in Gumi? 오케이, 그랬더니 그들은 여기에, 자, 구미에 대신에, 여기가 구미니까, 구미에 대신에 여기에 3시에 3시 정각에 도착할 거예요. 이러네요. 오케이, 그래서 문장 완성. 그렇죠. 다시 누가 다 쓰죠. 누가? 데이가 뭐 한다? 도착할 will arrive. 그렇죠. They will arrive here. 자, 잘했어요. 잘했는 딱 하나. 3시 정각에라는 표현은 자, in은 좀 넓은 시간 쓸 때, 뭐, 예를 들어서, in, 뭐랄까, 뭐, in을 쓰는 거는 뭐, in 2013년, in 2013, 2013년에, in July, 7월에, in August, 8월에, 이럴 때 in 쓰고요. 자, 이거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시계로 가리키는 느낌이죠. 손가락으로, 공원에서, 학교에서, 3시에 손가락으로 느끼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느낌은 뭐다? 애쉬야. 애쉬 이런 느낌이야. 자, 3시 할때 시계반을 이렇게 가리키잖아. 그렇죠? 그래서 at 3 o'clock. 됐습니까? 3시 정각에 at 3 o'clock. 자, at 3 o'clock이 3시 정각이니까 6가지 질문 중에 언제, 3시 정각이지만 언제보다 좀더 언제라고 물어도 되지만 언제라고 이렇게 when will they arrive in Gumi 해도 되겠지만 이건 그냥 막연하게 언제라고 물으면 시간을 안 알려줄 수도 있어. 그래서 언제 도착해요? 오후에 도착할 거야? 저녁 때 도착할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 내가 when 대신에 뭘 쓰면 what time을 쓰면 시간을 알려달란 말이야. 정확하게 몇 시인지. when은 좀 막연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when에 대한 대답은. 됐습니까? 시간을 알려달라고 when 대신에 뭐 썼다? What time? 됐습니까? What time will they arrive in Gumi? They will arrive here at 3 o'clock. 오케이, 그럼 문장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몇 시에 구미에 도착할 건가요?
What time? 다음. 그렇죠, 눈치챘네. 누가 다 만들 뻔했어. Will they? 구미는 넓지. 그러니까 in 구미. What time will they arrive in 구미? 그랬더니 그들은 3시 정각에 도착할 거예요. What time will they arrive in Gumi? 그랬더니 they will arrive here at 3 o'clock. 그러니까 they will arrive here at 3 o'clock. They will arrive here at 3 o'clock.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 너 책을 어디서 빌리니? 누가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be 동사. 그럼 borrow의 뜻은? 조용히 해, 너는. 네 순서대로 너나 잘하세요. 바로의 뜻이 빌리는 아닌 것 같지 않나요? 바로의 뜻이 뭐예요? 빌리 다 줘.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해리가 말한 you are borrow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오케이, 너는 빌리다는 뭐예요? You borrow. 그렇죠.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하다시 줘. 그러면 do 들어있는지 does 들어있는지 항상 따져봐야 되는데 do예요, does예요? 두가 들어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너는 빌린다? You borrow. 넌 빌리니? 그래서 두가 여기 사용돼요. Do you borrow? 아, you borrow가 아니고요. You are borrow였으면, 그러니까 borrow의 뜻이 빌리는이었으면 you are borrow 해야 되는 거야. 근데 borrow의 뜻은 빌리다야, 하다시야. 됐습니까? Do you borrow? 자, 그럼 문장 완성. 어? Where죠? Where do you borrow? 그렇죠. Books. Where do you borrow? Books. 너책 어디서 빌려? 그렇죠. 너는 빌린다. You borrow. 넌 빌리니? Do you borrow? Do you borrow를 써먹는 것도 묻는 말이니까. Where do you borrow books?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해리한테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 자, 이 대답을 나는 책들을 그 도서관 빌린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것도 귀찮아. 그렇죠? 그러면 책들 대신에 뭐라고 해도 되느냐? 그것들을 도서관에서, 나는 그것들을 도서관에서 빌려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나는 그것들을 도서관에서 빌립니다. I borrow them 하면 돼요. I borrow them. 그렇죠. 또 S 쓰는 거죠. 이렇게 손가락 하니까. At the lie. I가 I 된 거야. 오케이. 여기가 la가 아니고 lie 된 거야. I가 I가 lie. 그, library. library. 오케이. 내가 그것들을 빌려요. I am 아니고 난 그것들을 빌려요. I borrow them. 어디에서? 라이브러리. 오케이. At the library가 도서관에서라는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books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쓰면 안 돼. 그것이란 말 쓰면 안 되고요. 그것들이란 뜻에 them 써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해리가 앞으로 배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세 녀석의 차이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이건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누가? 누가?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들이, 그들은, 또는 뭐, 그것들이, 그것들은, 이런 거고요. There는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누구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누구의라고 물었더니, 그들의, 또는 뭐, 그것들의, 이런 뜻이고요. them은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누구를, 또는 뭐, 무엇을,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오케이. 자, 해리 주어라는 말 들어봤어? 들어봤죠? 이게 주어예요, 주어. 이거는 소유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건. 소유. 누구의 것인지 밝힐 때. 그 다음에 이거는 목적어란 말도 그럼 들어봤어요? 이게 목적어예요. 대상물이 되는 거야. 하다시 뒤에 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거에 비슷한 게, 이게 I랑 비슷해요? my랑 비슷해요? me랑 비슷해요? 이게 me랑 비슷한 거야. 누구를, 나를. 알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선생님 이제 배울 거예요. 오케이. 좀 어렵긴 한데, 반복해서 익히면 쉽습니다. 자, 어쨌든, 나는 그것들을 그 도서관에서 빌려요. 그렇죠. I borrow them at the library.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왜 돈을 빌릴 거냐? 누가 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You. Okay, 여기 누가다를 한글로 써보면 누가? 너는 뭐한다? 빌릴 것이다를 너는 빌릴 것이니로 바꾸는 거죠. 넌 빌릴 것이다. Yeah, 그렇죠. You will borrow. 자, 이 느낌이 언제 할 일이에요? 앞으로 할 일이죠. 미래라고 했죠. 넌 빌릴 것이다. 그래서 양념, 여기에 어울리는 양념, 뭐뭐 할 것이다? will 뒤에 무슨 뜻? 양념씨 뒤에 무슨 뜻? 하다. 그래서 이런 거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 넌 빌릴 거다. You borrow. 그럼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넌 빌릴 거니? You borrow. 그러면 문장 완성. 그렇죠. Why will you borrow? 더 머니는 그 돈이고요. 약간의 돈. 약간의 조금의 some mone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돈을 왜좀 빌릴 것이니?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 Some은 약간의, 소량의,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몇 개의 라는 뜻도 있고요. 몇몇의.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 됐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아이스크림 사는 거 사고 싶기 때문에 이러네요. 나 아이스크림 사고 싶어서 돈이 없어. I want 누가 다 만들었네. 누가? 내가 뭐 한다? 원한다. 내가 원한 무엇을 원해? 약간의 아이스크림 사는 것. Some. 오케이. 자, 두 군데 얘기해줘야 돼요. 두 군데. 자, 일단 요거는 괜찮아요. 근데 자, 이거 want의 뜻이 뭘것 같아요? 원하다야, 원하다, 하다시야. 그래서 지금 뭐가, 여기 지금 뭐가 보이냐? 누가다가 보여. 내가 원한다가 보이는 거야. 내가 원한다. I want. 됐습니까? 자, 근데 지금 내가 원한다가 아니고 원한다에서 다자가 없어지고 원하기 때문에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다, 지금 이제 선생님이 뭐를 표시했느냐? 누가다를 표시했는데 누가다 앞에 뭘 쓰면, 누가다 앞에 뭘 쓰면, because를 쓰면 이것만 있으면 나는 원하다인데
요렇게 합치면 뭐로 뜻이 바뀐다? Because I want는? 그렇죠. 내가 원하기 때문에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누가 다 앞에 because가 있으면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로 뜻이 바뀌어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원한다? I want. 내가 원하기 때문에? Because I want.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기 때문에? Because I want. 자, 그 다음에, 자, 아이스크림 사는, 저 선생님이 여기서 알려주고 싶은 게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얘기했어. 누가 뭐 하다. 앞에 because를 쓰면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로 바뀐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자, 아이스크림 사다. 피자 만들다가 뭐야, 피자 만들다. 맥 피자죠. 그쵸? 자, 그럼 이거는 뭐뭐 하, 이게 메이크가 하다시고, 피자가 목적어야, 아까 얘기했던, 만드는 대상물이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선택한 것 뜻은 뭐냐? 피자를 만들다인데, 자, 피자 만들다라는 말을 어떻게 바꿔서도 쓸수 있어야 되냐면, 피자 만들다를 피자 만드는 것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맨날 피자 만들다, 피자 만들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막 피자 만드는 것은 재밌어. 이렇게 해도 쓸수 있어야 되잖아. 그게 바로 뭐냐? 이거란 말이야. 자, 방금 여기에 이건 피자 만들더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그 앞에 to를 붙이면 뭐가 되느냐? 피자 만드는 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시 앞에 뭘 붙이면 하다 시 앞에 to를 붙이면 뭐뭐 하다가 뭐뭐 하는 것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했냐? 자, 아이스크림을 사다는 뭘까? 아이스크림 사다. 아까 피자 만들다가 make 피자면 아이스크림 사다는 buy some 아이스크림이겠지. 근데 이렇게 놔두면 안 돼. 왜냐하면 이거는 아이스크림 사다야. 나는 내가 아이스크림 사다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 아이스크림 사다를 뭐로 바꿔줘야 돼? 사는 것으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buy some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바꾼다? 아이스크림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른 친구들한테도 이 문장 수업할 때 알려줬는데요. 자, 2가 두 가지 2가 있어. 2가 똑같이 생겼는데 전혀 쓰임새가 다른 2가 두개 있어. 선생님 문장 두 개를 지금 보여줄 거야. 자, 여기에 똑같이 생긴 거두 개가 보이죠? 그쵸? 자, I go to the park는 뭔 뜻이죠? 오케이, 누가다부터 해석하면 돼. 누가다? 내가 간다. To the park. 그 공원으로. 그쵸? 오케이. 그러니까 I go to the park는 나는 그 공원에 가요. 이런 뜻이야. 공원으로 갑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I want to go there. 자, go there가 무슨 뜻이죠? 대여가 거기에 이런 뜻이니까 go there가 무슨 뜻이죠? 거기에 가다죠. 하다시죠. 그쵸? 그러면 I want to go there는 이거 누가다네, 누가다. 내가 뭐 한다? 원한다. 무엇을 원한다? 거기에 가는 것. 나는 거기에 가는 것을 원해요. 이거 한글로 뜻을 쓰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확대해서 이거는 I go to the park는 나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왜다 쓰고 있느냐 자이 to the park란 대답 듣고 싶어 그쵸? 그러면 이게 그 공원으로 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ere? 어디로 너는 가니? 자, 이게 하다시잖아, 그치? 그러니까 I는 U로 바뀔 거고 go 속에 들어있던 to가 나와서 너 어디 가니? Where do you go? 됐습니까? 어디? 그랬더니 공원으로 이르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나는 거기에 가는 것을 원한다. 거기에 가는 것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너는 무엇을 원하니? 그랬더니 나는 거기에 가는 것을 원한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렇게 묻겠죠. 그렇죠? To go there. 거기에 가는 것.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예, 뭐 만들어서 앞으로 보내면 돼요? 너는 무엇을 원하니? 그랬더니 나는 거기에 가는 것을 원합니다. 이러죠? 그렇죠? 그럼 너는 무엇을 원하니? 그렇죠. What? 오케이. 자, want가 하다시라 했죠? 그렇죠? 그럼 묻는 말 만들 거예요. I는 you로 바뀌고. 그렇죠. What do you want? 너뭘 원하니? What do you want? 그랬더니 거기에 가고 싶어요. I want to go there.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이렇게 묻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자, 이투하고 똑같은데, 다르다. 뭐가 다른, 왜 다른지 볼 거야. 자, 여기에 더 파크는 무슨 시예요? 오케이, 뜻이, 이런 뜻이죠. 오케이, 이름 시죠. 무엇, 무언. 됐습니까? 2 뒤에 이렇게, 자, 어떤 것이 왔다고 할 거야. 이름씨 어차피 어떤 것이, 자, 책상, 이름씨인데 어떤 것이잖아. 공원, 이름씨인데 어떤 것이잖아. 그래서 2 뒤에 무슨 시가 오면, 이름씨가 오면, 어디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야. 근데, 자, go there. 무슨 뜻이죠? 거기에 가다죠. 2 뒤에 무슨 시 왔어요? 하다시 왔죠. 2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뭐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투하고 이투는 다른 투인데 그 이유가 뒤에 온 말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야. 어떤 것이 왔으니까 어떤 것에게로 하다가 왔으니까 뭐뭐 하는 것. 똑같이 생겼지만 다르단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이걸 나중에 되게 어렵게 뭐 투부 정산이 어쩌니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선생님 쉽게 설명했어요. 나중에 또 설명할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아이스크림 좀 사고 싶기 때문에가 뭐였더라?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Because I want. Because가 무슨 말 하는지도 알려줬죠. 무슨 역할? 저 아이스크림 사는 것. 자, 그럼 이번엔 because 쓰는 것도 연습해 볼 거예요. 됐습니까? 나는 피곤하다. I am tired. 그러면 내가 피곤하다를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하고 싶으면 나는 피곤하다. I'm tired. 이거는 자, 이거를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라는 뜻으로 바꿔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맞든 틀리든 해요. 그렇지. Because I am tired. 아까 전에 얘기했죠. Because 뒤에 누가 다가오면 누가 뭐 하기 때문에 가된다고. Because 뒤에 누가 다를 붙여주면 누가 뭐 하기 때문에. 근데 얘는 누가 다를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 중에서 비동사였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리 좀 해야 되겠어요. 내가 아이스크림 좀 사고 싶어서. 오케이. 그래서 뭐야? 그래서 너돈왜좀 빌리 왜 돈을 왜좀 빌리려고 하는 거니? Why? Will you borrow?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 그랬더니
내가 아이스크림 좀사 먹고 싶어서 Why 해라. will you borrow some money? 그랬더니 내가 아이스크림 사고 싶기 때문에. 그렇죠. Because I want to buy some ice cream.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자, 두 번째, 슈드의 두 번째에서 좀 마무리됐고, 다음 시간에 뭐할 거냐. 얘가 전체적으로 이제 셔플로 점검해 볼 거니까, 18문장 소리 내서 말하기. 꼭 소리 내야 돼. 됐습니까? 소리 꼭 내야 돼. 오케이. 수고했습니다.